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예정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는 사명을 받으신 귀한 전도제자 여러분, 3부 예배 나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 때문에 행복함을 느끼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사단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속인다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사단이 이기지 못하는 게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수많은 복음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 시간과 그리고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모두 다 무너지고 내 안에 수많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영원하신 망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그 축복 드리는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237 오총종족 그리고 렘넌트들 WRC 두고 같이 기도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영광 돌린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망대 찬양합니다.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24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24 기도 속에 말씀 따라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 현장과 현실을 볼 때 그리스도만 필요한 이유를 보게 하시고 내 인생이 우리 어린 양 후대들에게 오직 복음 언약 전달하는 전도자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37 5청종족 모든 영혼에게 그리스도 그 이름만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와 그리고 세계 랩머드 대회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아침부터 지금까지 은혜 주셔서 또 이 중요한 자리, 귀한 현장에 하나님 불러주셔서 우리 의로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감으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전에 받은 말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지금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먼저 말씀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후대를 살리는 그 일에,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그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본부 중요한 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돕는 손길 위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집중하여 들었을 때 영적 문제가 치유됐던 것처럼 이 한 시간, 이 시간이 정말 그 시간이 되도록 원합니다. 역사해 주셔서 모든 말씀을 막는 허감 세력을 꺾어주시고 말씀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우리가 갱신되어져서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의 축복을 누리며 정말 그 777 언약을 붙잡고 정말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망대가 되시며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이 시간표에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를 속이며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또 우리의 사건과 문제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말씀 붙잡고, 강단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더욱더 우리가 갱신되어지며 제자로 세워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를 세계복음화에 이제 중심된 렘넌트 사역의 시간표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중심에 우리 목사님 쉬우셨사오니 피곤치 않고 꼬미치 않는 새 힘 주시고 정말 가시는 곳마다 제자가 세우시며 정말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족적이 남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 자리에 알게 모르게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끝까지 언약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서 말씀 자체가 응답이요 그리스도 자체가 축복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귀한 성가들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말씀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방해하는 모든 허감 세력이 꺾여지는 찬양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영상 메시지 시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지금 이번 주간에는 세계 렘데가 열립니다. So this week we have this upcoming World Remnant Conference.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What must you take with you? 또 이번에는 섬나라에서만 렘넌트들이 몇백 명 들어왔습니다. We have a couple of hundreds of remnants from island countries this time. 저 렘넌트들은 난생 처음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우리나라에 온 겁니다. This is their first time in life being on the plane and coming to Korea.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 건가? What must they take with them? 중요하죠. It's very important. 또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큰 나라에서 이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Including the US, there are many remnants who are attending from all these countries. 네, 그리고 이제는 여러 다민족들 목사님들도 참석을 했어요. We also have multi-ethnic people as well as all the pastors who are attending. 뭘 가져가야 될 거냐? What must you take with you?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가운데 5장 17절은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From very important verses from today's scripture reading, chapter 5 verse 17 is a very well-known verse. 이걸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You must take this with you. 오늘 5장 17절의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It's a very well-known verse, chapter 5, verse 17.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영적인 DNA를 완전히 바꾸어 가야 돼요. You must transform your spiritual DNA completely. 어떻게 말입니까? How can that be? 5절에 담났어요. You see the answer in verse 5. 5절에? Verse 5.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What does it say? 성령을 보증으로 줬다. It says that God has given us the Holy Spirit as our deposit guarantee. 보증 알죠? You know the guarantee. 좋은 물건에도 보증서가 있습니다. 성령을 보증으로 주었다. And God has given us the Holy Spirit as our deposit, the guarantee. 확신 가지고 가야 됩니다. You must take your assurance. 그냥 말고 정확한 언약을 확신 가지고 가야 돼. You must take this accurate, correct covenant as your assurance and conviction. 그때부터 응답 옵니다. From then on, all the answers will come. 확신 가져야 각인돼요. Only when you have the conviction assurance, then it will be imprinted. 확신 가져야 뿌리 내리고 체질돼요. Only when you have this assurance, then you will have this root and nature. 그러면 여러분 한 명이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Then you, one single person, can save everyone.
당연합니다. It's a rightful thing.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Ever since I was young, I attended church. 이 교회 오기 전까지 다섯 군데 부교육자하고 모교회까지 여섯 군데 했습니다. And prior to coming to church, I was an associate pastor in five different churches, and I had my mother church. 당연히 응답 못 받습니다. And surely I had no answer. 모여서 사람 얘기만 해요. Because when people gather, they only gossip. Rightfully, they had no answer. I quickly catch on to that. 당연히 기도 응답 안 돼. And that's why rightfully there's no prayer answer. 모이면은 복잡한 틀린 소리로 맨날 시간 보내요. And when they gather together, they spend and waste their time away by gossiping about all these unnecessary things. 복잡합니다, 여러분. It's so complicated. 왜 거기에다 생을 걸어야 됩니까? Why would you have your life spent on that? 때부터가 안 들었어요. That's why ever since I was young, I had no attention to it.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응답하옵소서. But Lord, grant to me my prayer answers. That's what it should be.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May your word be fulfilled. 전도 운동이 되게 하옵소서. And may evangelism movement take place. 확신해서 그 세 개니까요. 응답 오기 시작했어요. I had assurance in these three things and God gave me all the answers. 다 바보 같은 사람들 내가 대단한 줄 압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응답. People are so foolish thinking that I'm such a great 그렇죠? individual. No, something that is rightful. 뭐 배울 것도 없어요. 당연한 응답. And you don't need to learn from me because it's all rightful. 당연히 응답 안 될 것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응답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Since people have all these things that cannot grant them any answers, that's why rightfully so they cannot receive any answers. 개인이 하나도 힘 없어. And individually people have no strength or power. I saw that. People have no strength or power. 교회도 힘 없어요. The churches don't have any strength or power. 전도 안 돼. And evangelism is not taking place. 이제 유럽 같은 데는 아예 문 닫아. And churches in Europe are closing doors. 문 닫아요. And churches in America are closing down. 근데 양심은 있는지 그래도 다른 사람 줘. And perhaps they have their spiritual conscience. That's why they want to give their church building to others. 이번에도 우리 멤버 하나 얻었어요. 그냥 양심 있지 팔진 않고 주는 거예요. And that's why one of our members were able to get the church building because the prior church they were just able to just give them. 우리는 교회가 안 돼. And they say, oh, we cannot run the church. 없어. We have no congregation. 네가 그냥 해. That's why you can just run the church for us. 이래가 지금 두 군데 얻었어요. That's why our members were able to have two church properties. 쫙 깔렸습니다. And it's all around everywhere. 거짓말을 믿으니까. It's because people believe in false lies. 확신 가지고 가야 됩니다. You need to go out with sure assurance. 우리나라의 초창기 때 정치 지도자들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And the very foundation, the early stage 그렇죠. of the foundation of Korea, the political leaders had the gospel. 일본에는 물 밑으로 열차가 가는데 우리나라는 집신 신고 다녔어요. At the time, Japan had all these undersea channels. At the time, Korea had all these strong shoes, and we were so blind. 유럽에 에스컬레이터 지하철 다니는데 우리는 지게 지고 다녔어요. While Europe had escalator and all these great technologies, but we had all these carts. 우리나라였어요. That's how it was in Korea. 그때 복음 가진 지도자들이 외국을 가서 보고 눈을 뜬 겁니다. At the time, the political leaders who had the gospel went overseas and they were able to open their eyes. 그 정도가 아니요. Not only that. 그분들이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가 들어온 겁니다. They founded churches and missionaries came to Korea. 이 선교사님들이 바르게 가르쳤어요. And these missionaries, they were able to teach correctly.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세계 복음화를 해라. They said, don't try to receive aid or relief, but you need to do world evangelization. And that's what they taught.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복음화를 시작한 겁니다. That's how Korea was able to engage and carry on world evangelization. 상상을 초월할 만큼 우리나라에는요 경제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강대국으로 서기 시작합니다. We began to have economic growth that's beyond imagination, and now we're in the ranks of advanced nations.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됐어요. We are the second largest nation that is commissioning out the most number of missionaries in the world. 확실한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You need to hold on to this sure covenant. 그렇죠. Isn't that so? 렘넌트들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Remnants, may you hold on to this sure covenant. 아무리 여러분이 대학을 나오고 하버드를 나와도 틀린 언약을 잡았는데는 틀린 응답밖에 안 오는 거예요. Even if you graduate from Harvard and all these prestigious universities, if you're holding on to incorrect covenant, then you have no choice but to be receiving correct answers. 진짜입니다. It is a sure thing. 여섯 군데 교회를 갔는데 단 한 개도 보고 배울 게 없어. 배우면 큰일 나. I served in six different churches, but there was no place I was able to learn. There was no gospel. 다행스럽게.
여기 오면서 다 축복을 받았어요. 여기는요 복음 전하라고 하는 중직자들이 모이세요. But it was so fortunate. Ever since I came here, it was filled with church officers who wanted to share the gospel.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더라니까 이게 축복이지. There's no greater blessing than this. It was a gathering of people who desired to share the gospel. 그때부터 세계 문이 열리세요. Ever since then, God opened the door for world missions. 지금 이제 말이죠, 저 섬에서 온 아이들 보세요. 자기들은 지금 충격인 거예요, 지금. Look at these remnants from these island countries. It's a shocking thing for them. 저 주로요 아프리카 사람들, 섬 사람들 충격 때문에 가만 앉아 있어요, 그냥. 이렇게. And when it's a shocking thing, they stay very calm. 충격이야, 가만. When it's a shocking, they stay very calm. 내가 옛날에 아프리카 집회했는데. 그 수천 명이 모인데요. 가만히 있는 거요. I led a conference in Africa several years ago, and thousands of people gathered, and they were very calm and quiet. 아, 통역하는 사람 물어봐. 저 사람은 지금 못 알아듣는 건지 알고 가만히 있는 게 충격 먹었다는 거예요. And I asked the translator, oh, is it because they don't understand that they're so quiet? And I said, and they told me that, oh, it's because there's a shocking thing. 아, that's why they're staying calm. 아프리카 사람들 충격 먹으면 날뛰지 않고 가만히 있다네요. When in their shock, they don't jump or dance. They instead stay very calm and quiet. 확신. You need to take this sure assurance with you. With what? 성령을 보증으로. That Holy Spirit as your guarantee. 이보다도 큰 게 어디 있습니까? There's no greater thing than this.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Because the Holy Spirit lives inside of you, you are God's temple. 새로운 피조물이다. And you are His new creation. 바뀌는 거예요. And you are completely transformed. 그렇죠. Isn't that 나도 so? 나도 모르게 영적인 게 바뀌는 거예요. Unbeknownst to me, spiritually, I am completely transformed. 그리고 뭡니까? And then what else? 결단 내려야 돼요. You need to come to this resolution. 확신 가졌으면 이제는 결단 내리는 그게 기도입니다. If you have assurance, then coming to a resolution, that is prayer. 저 미국에 한참 복음도 일어날 때 보세요. When that's a great gospel movement took place in America.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증거로 나온 겁니다. People who experienced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rose as witnesses. 너무 가난한 집에서 배우지도 못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기도 시작한 거예요. They came from an impoverished background. They were not educated, but they began to arise. 이 사람이 곳곳에 대기업을 만들고 이 사람이 장관까지 했어요. And he was able to establish all these enterprises, and he even served as the minister in the government. 기도의 사람. Wanamaker입니다. And that was Wanamaker, 그렇죠. A man of prayer. 그 사람이 이 성령의 역사가 뭔지 알은 거예요. And he knew the work of the Holy Spirit. 이 사람들이 미국 다 살리고 세계 살리다니까요. And such individuals saved America and the world. 주일날 하루 종일 언약하고 기도하다가 일주일 내내 누릴 만큼 잡았어요. All day long, hold on to the covenant and fully devote yourself to prayer enough so that you can fully devote yourself throughout the entire week. That's what you need to experience. 누굽니까? 록펠러입니다. Who was that? That was Rockefeller. 증인들이 다 있다니까요. You see, there's all this list of witnesses. 한 명이 하나님의 성령이 뭔가 보증이 난 걸 체험을 한 거예요. There's one individual who experienced that the Holy Spirit, God, is our guarantee.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을 놓고요. 계속 기도하고 언약 준 거예요. This person continuously prayed and also gave the covenant to this one individual who was an outcast. 누굽니까? Who was that? 앤 슬리번과 헬렌 켈러입니다. That was Anne Sullivan and Helen Keller. We have this historic evidence. 이걸 여러분 체험해 가진다 이 말이요. You need to hold this and also experience it. 바다에서 노동자로 있으면서요. 밤에 몇 시간씩 기도한 거예요. And he was a labor worker by the ocean side and he just prayed to God all day all night. 선박왕 오나시스입니다. And that was Onassis. 언약을 확실하게 잡고 결단 내리라는 말이에요. You need to hold on to this sure covenant and come to your resolution. 뭐 때문에 세상 말, 틀린 말 그거 붙잡고 인도를 받냐? 그건 성령 인도 아니거든요. Why you are led by all these incorrect words, all the words of the gossips and the people? 한국 오니까 너무 좋다. 그것도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가는 거야. You don't need to see all these things. Oh, it's so great to be in Korea. Instead, hold on to God's word. 여러분 아시다시피 청소부로 들어간 사람이 강철에서 회장되잖아요. As you know, this one person came as a janitor of a company, and he became the leader of the steel company. 시버라는 사람입니다. That was a man called Shiver. 그 회장이 얘기했잖아요. And the CEO of the company said, 너는 전문인이 전문 지식이 필요 없어. You don't need a special expertise. 돈 주면 부르면 와. Because if you just give money, all these experts will come to you. 기술 필요 없어. You don't need any 기술자 부르면 skills. 돼. Because you can just call people who are skilled.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회사에 필요하다. What we need in our company is 그렇습니다. The power of God who is with you. 꼭 기억해야 돼요. You need to absolutely remember this. 비록 가난한 집에서 불행하게
사고를 당해서 소경됐지만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린 거예요. Although that she was born in a very impoverished family and she got into an accident, she became blind, but she had this mystery of prayer. 지금도 세계를 움직입니다. Even to this day, she's moving 누굽니까? the world. Who is that? Crosby입니다. That's Crosby. 증인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보면서 양심의 깨달음을 얼마나 내가 기도를 안 했으면 I have all these realizations and consciously that I realize that oh because I did not pray. 나 영적인 얼마나 몰랐으면 It's because I did not know all the spiritual things. 불신자와 똑같잖아요. In other words, we're living just like unbelievers. 나 영적인 힘이 얼마나 없냐 옛날에 불신자를 이길 수가 없어. How did I not have all the strength? I was just like an unbeliever. 어떻게 불신자를 살립니까? 내가 힘이 없는데. I had no strength. That's why I could not even save unbelievers. 전도가 뭡니까? What is evangelism? 살아 숨쉬는 것도 힘든데요. 그냥. It is even hard enough to just live by and breathe. 내가 그래 살았다니까요. That's how I used to be. 우리 집은 자체가 그래. That's how my family was. 깨는 겁니다. I broke that down. 깨야 돼요. You need to break it. 틀린 거 깨는 겁니다. You need to break all things that are incorrect.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 내리는 겁니다. You need to come to a resolution through God's word.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This is what Jesus said.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John 14:16 I 그겁니다. give you the counselor the holy spirit. This is 그리고 it.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기를. And I will be with you forever. 2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And in verse 26. 내 이름으로 보낼 보혜사 성령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 The counsel of the Holy Spirit whom I will send in my name will teach you and remind you of all things.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얘기라니까요. This is what Jesus said last.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In John 16:13.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When the Spirit of Truth comes to you, then He will lead you to all truth.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And He will reveal the future to you. 그렇군 말고요. Of course. 그래 저는 길이 없더라 그냥 눈 뜨면 기도해요. For me, there was no other way. I just opened my eyes and prayed to God. 눈 뜨면 정말 안 좋은 것만 보이는데 기도해요. As soon as I opened my eyes, I see all these negative things. That's why I just simply prayed. 마치고 뭐 말할 겁니까? 기도하기. And everything's over. Then what I do? I just pray. 낮에 사람 만나 보면요, 현장 가 보면 진짜 머리 아파요. During the day, when I go to the field, it's really giving me a huge headache. 남아 있던 믿음까지 떨어져요. And it's really draining all, you know, faith out of me. 이걸 기도로 바꾸. I transformed all of that into prayer. 그게 삼 집중. That is three concentration. 그랬더니요, 어느 날 저에게 이 망대가 딱 생겨. That's what I did, and one day a bartizan was established 야. inside of me. 어느 날 저도 놀란 거예요. One day I was so surprised.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세계 복음을 합니까? 세계 복음만 문이 열리는 거예요. A person like me, how can I do world evangelization? But God opened the door to world evangelization. 하나님이 뭐 역사를 이렇게 시작해요. In other words, God began to just raise all His works. 많은 사람들이요, 막 지금 물질 얘기할 때 그 진짜 영세민 흉내 내지 마세요. 우리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많은 축복을 하나님 주셨어요. Many people are talking about all this financial issues, but really don't talk as if you are just impoverished people. Really, God has poured down so many financial blessings. 저 뭐 반지 하나 옥탑방 사는 게 그 진리는 아니에요. It's not a truth 그렇죠? to live in an underground in a really impoverished area. 나는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부탁하죠. 대굴 같은 집을 사서 미션으로 마세요. I request to all the elders here, just buy all these mansions 그렇죠. so that you can bring as all the people as a mission home. 물론 어디서나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굳이 반지하에 빚에는 데서 할렐루야 하장보다는 좋은 집에서 사람 키우고 다민족 부르고 그렇게. Of course, it's great that God is with you always, wherever you are. But if you're always living under the ground, that is always draining and the water's leaking. But instead, be in a really mansion so that you can bring people and all these multi-ethnic people. 기도하는데요, 망대가 보이는 거야. Ever since then, I began to pray and began to see the bartizan. 여정이 보여. I was able to see the journey. 절대 이정표가 보인다. And I saw these absolute guideposts. 그렇습니다. That's it. 전혀 우리 것도 아니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그대로. It's not my own. It's not something that's fabricated. It's all things that are given by God. 그리스도께서 망대를 얘기했고요. 가야 될 여정과 이정표를 세밀하게 얘기했었어요. Jesus spoke about things that are partisan and the journey that we need to undertake and also the guideposts that we must see. 확실한 거 잡고 결단하세요. May you hold on to what is for sure and come to your resolution. 그리고 본론입니다. 누리세요. And this is the main point. May you enjoy it. 어떻게 누립니까? How can we enjoy it? 주일을 놓치지 말아요. Do not lose hold of the Lord's day. 앞으로 나라 돌아가거든 주일을 놓치지 마세요. When you go back to your own countries, do not lose hold of the Lord's day. 꼭 부탁합니다. I really earnestly request. 주일날 제대로 기도하다가
일주일 응답이 확실해져 버려야 돼요. As you pray all day long on the Lord's day, you must see all 그렇죠? the sure answers in advance for the rest of the six days of the week. 그렇지 않으면 그건 옳은 신자 아니에요. Otherwise, you are not a true genuine believer. 주일날 목사님 설교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확실한 답이 나와줘야 돼요. You're not simply listening to pastor's sermon. You are listening to God's message, His word, and when you hold on to that covenant and pray all day long, then you will see the sure answers for the upcoming week. 전국 세계에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들은 잠을 못 자는 이들에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달해 줘요. All the pastors, missionaries throughout 그렇죠? the world, even if that you don't have any sleep the day before the Lord's Day, may you proclaim the word of God, the message of God.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에 결론 내렸습니다. This was Jesus' resolution, conclusion 뭐죠? after 3 years of public ministry. 보혜사 성령 보내겠다. He said, I will send you the Counselor of the Holy Spirit. 그 능력 체험해야 돼요. And that's what you need to experience,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마지막에 능력 받게 될 거야. And lastly, Jesus said, you will receive power. 땅 끝까지 갈 정도로. To the extent that you can go to the ends 그 of the earth. 그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이야. And the method to do that is only by the filling of the Holy Spirit. That's what you need to experience. 그리고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비밀을 설명했어. And then he explained for 40 days the mysteries pertaining to the work of God's kingdom. That's what we need to experience. 그렇죠. Isn't that so? 이래 가지고는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That's how they gathered at Mark's upper room and the day of the Pentecost came. 이미 유월절 구원 받았어요. Passover you already received salvation. 유월절 천국 배경 있어요. In gathering you already have the background of heaven. 지금 뭐냐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라. Right now you need to experience Pentecost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주일 놓치지 마세요. Do not lose hold of the Lord's day. 아마 예배 안 드려도 괜찮은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 굳이 세상에 있을 이유도 없는 사람이에요. Some people they say it's all right even if they don't give worship. I don't know whether they actually need to be here on earth. 여러분 한 주 한 주 예배가요. 설교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생을 걸어야 되고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Each week that all the sermon givers, the preachers must really stick to life to give the message of God and all these recipients who listen to the word, you must grab hold of God's answer. 심지어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건강도 회복돼야 돼요. 그렇죠? And also as you're giving worship, your health must be restored. And force of darkness must crumble down. 주일 예배 드리고 여러분 사업적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일 이루어져야 돼요. And as you're giving worship here, all your places of your businesses, God's kingdom will be established.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That is Jesus' promise. 그랬더니 뭡니까? And then what happened? 중요한 게 나왔잖아요. Something very important happened.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They followed, received the apostles' teaching. 그 말이 뭐죠? What does that 말씀의 mean? 흐름을 따라. They followed, they received 교제하니. the stream of the word. They had a fellowship. 이야기 달라요. 교제 이 말은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교제예요. 그렇죠? When I say fellowship, it is how God's word is moving among the people of God. 떼며. They broke bread. 성찬입니다. It's a holy communion. 기도에 오로지 힘쓰니. And they devoted them. Constantly to prayer.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And it don't end with that. 말씀이 역사하는데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The word of God began to be powerfully working, and on the day of their temple courts and every day. 드디어 세계 복음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In their homes, and they began to see world evangelization. 정교인이 정식 기도를 시작해요. And all the congregation members began to do scheduled 그 prayer. 그 첫 번째가 제 9시 기도 시간에. The very first incident of on 그렇습니다. the ninth hour of prayer. 날만 이제는 24, 25 영원히 나오시잖아요. Day by day, it is 24 hours, 25 hours, eternity prayer. 누리세요. May you enjoy it. 주일 놓치지 마라. Do not lose hold of the Lord's day. 두 번째입니다. Second. 현장 놓치지 마세요. Do not lose hold of your field. 현장을 세 군데만 알면 됩니다. You just know three aspects of your field. 사도니 13장 1절에서 5절에 성령의 인도를 완벽히 기다렸습니다. Acts chapter 13 verse 1 through 5 they waited for the absolut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없어요. There's no need to rush. 이게 전도입니다. That is evangelism. 아니,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인도 완벽하게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How do I evangelize? You just wait 겁니다. until you uncover how God's Holy Spirit is at work and leading you. 그리고는 막바로 무속인을 흑암이 무너져 버렸어요. And immediately right after the sorcery began to crumble down. 근데 총독이 은혜 받아 버렸어. And through that the proconsul received grace. That's it. 길이 막혀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게도냐로. All the doors were blocked and they began to pray and God led them to Macedonia in the time of prayer. 이래가 갔는데 루디아를 만났어요. That's how they met Lydia.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이렇게 돼 있어요. It says God 그렇죠? opened the heart of Lydia. 그랬더니 귀신 들린 자 치료받아 본 거예요. Then those who were demon possessed were healed. 그 때문에 감옥소 갔는데 감옥소에 역사했는 거예요. Because of that they were imprisoned, but God's work took place even in the prison. 그렇죠.
현장. That's the field. 현장의 축복을 놓치지 말아요. Do not lose hold of the blessings in the field. 현장에 들어갔는데 사도행 19장 1절 7절 마가 다락방 능력부터 체험했어요. They entered into this field and after 19 verse 1 through 7 they experienced the power of Martha. 잠시만 됩니다. Just for a moment. 그랬더니 사도행 19장 8절 20절 병든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 Acts 19 verse 8 through 20 those who were sick were healed. 여러분 때문에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정신 질환 자들이 일어나고 우울증 환자들이 일어나고 이래야 됩니다. And through you all those who are sick, those who are demon possessed, those who are suffering from all these mental disorders and depression must be healed. 그리고 뭡니까? And then what else? 로마도 보아야 돼. I must see Rome also. 그렇습니다. That's 지금 right. 세 군데 지금 얘기했는데 이게 답니다. I mentioned three aspects of the field and that's everything. 언제든지 그러면 됩니다. You just need to do that all the time. 저는 성격적으로라도요 부끄러워서 확실치 못하면 못 가요. 확실지도 않은데 어떻게 갑니까? Despite my character and personality, because I am quite shy, unless it's a sure thing, I cannot proceed. 세 번째입니다. Number three. 금토일 시대와 후대 놓치지 말아요. Do not lose hold of the three-day weekend age and our posterity. 사도행 17장 1절입니다. It is Acts chapter 17, verse 1.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인 게 아니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When they went to the synagogue, they did not simply preach that Jesus is the Christ, but they actually shared the imperativeness of Christ Jesus. 아주 수준 높은 법문자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 They actually shared this most sophisticated level 있어요. of the gospel. Why Christ has to be Christ? If you don't have that, you'll be in big trouble. 진짜 미안합니다. 남정교 얘기 안 할래 했는데 선임 못 하고 죽도록 고생해요. 그러면요 그리스도가 뭔가 알아야 돼요. I'm sorry to say this. All this Buddhist monk, even though you train yourself, if you don't know this Christ, you will suffer for the rest of your life. 참 괜찮은 사람들인데 말이야. 어떻게 제 산에 올라가 머리 갖고 앉아가지고. They're such nice people, but they have to shave their head and they have to suffer in the mountainside. 다 내려오세요. 결혼하고 머리 기르고. Come down. 봄마다 바르고 하세요. You know, you can grow your hair back and you can get married. 성경에 그래 안 돼 있어요. That's not how it says in the Bible. But people are just suffering on their own. 왜 그리스도가 필요할까? Why do we need Christ? That's what they preached.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왜 예배와 기도가 필요한가? Every Sabbath they preached in the synagogue why we need worship and prayer. 사도행 19장 8절에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나요 담대히. Acts chapter 19 verse 8 in the synagogue they boldly spoke of things pertaining to God's kingdom. 진짜 기도응답이 뭔지 가르쳐 준 거예요. And in other words they preached the sure answers to prayer. Three things. 여러분 결단 내리고 누리세요. May you come to your resolution and enjoy. 확신 가지고 결단 내리고 누리세요. With sure conviction assurance, may you come to the resolution and enjoy. 주일. On the Lord's day. 현장. In the field. 저 미래 후대. And also for our future and posterity, you need to save them. 결론입니다. Let's come to the conclusion. 미래를 가지고 가세요. May you take the future with you. 모든 WRC 참석하는 우리 렘들과 미래 가지고 가라. All of your remnants attending WRC, take the future with you.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This is what it says in verse 18.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서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화목된다 말은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He says that all is from God and who reconciled us to himself. It means that we can all become one in Christ.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Christ said it is all finished on Mount Calvary. 그거 가지고 가. You need to take that with you. 감람산에서는 미션 주었습니다. And on the Mount of Olives, Jesus gave us the mission. 절대 미션, 하나님 나라의 일. The absolute mission, the works of God's kingdom. 그거 찾아서 가지고 갑니다. You need to uncover them and take them with you. 마가다락방은 오직 성령 충만. In Mark's upper room, it's only the filled of Holy Spirit. 안디옥에서 세계 문이 열립니다. And 그렇죠? At Antioch, they saw the world doors opening for the world. 저 아시아에서 완벽한 성령 인도 받습니다. And they receive the absolut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in Asia. 마게도니아에서 전환점을 이룹니다. And they see the turning point in Macedonia. 로마로 갑니다. And they go to Rome. 딱 그대로예요. Exactly so. 이걸 미래를 가지고 오라니까요. You need to take this future with you. 옵니다. It will come. 영적 DNA가 바뀌는 날. The day when your spiritual DNA is transformed. 응답 시작됩니다. All the answers will begin. 저는 확실한 결론 내렸어요. I have come to this sure conclusion. 오직 복음 오직 전도만 할 것이다. I will do only the gospel, only evangelism. 여러분 만나기 전 내린 결론이요. That was my conclusion before I met with you. 다른 거 맞는데 필요 없는 거예요. Other things are 다른 good, 거 맞는데 right? 거짓말이에요. But they're all lies. 오직 복음으로 살릴 수 있어요. Only by the gospel we can save others. 그딱 결단 내린 겁니다. And it came to that resolution. 그 지금까지 왔고
여러분 만났는데 앞으로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I have come thus far and met with you and greater things are waiting for us. 저는 가장 쉬운 것이 24였습니다. For me the most easiest thing is doing 24 hours prayer. 저는 가장 쉬운 게 기도였습니다. For me prayer is the easiest thing. 그 누구하고도 내 중심을 통할 수가 없습니다. Because I cannot connect my 그렇죠? heart to heart with anybody else. 가장 편한 게요. 가장 믿을 수 있는 게 24 기도였어요. What's most comfortable, what's most trustworthy is 24-hour prayer. 그리고 가장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 일 25입니다. What is most believable is 25 hours of the work of God's kingdom. 나에게 확실한 보증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영혼입니다. And what is a sure guarantee? It is the eternity that God will grant to us. 그거 이번에 리더 수련회 설교인 겁니다. And that was a message given to during the leaders retreat. 렘넌트 갖고 가야 돼요. Remnants, that's what you need to take with you. 오늘부터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 bless you, Lord Jesus Christ. May this answers begin starting from today. 확신. Assurance. 결단. Conclusion. The resolution. 누리. Enjoyment. 미래. Future. 기도하세요. May you pray for them. 틀림없이 응답합니다. Undoubtedly answers will come. 때문에 틀린 말을 믿고 살아갑니다. Why do you need to live by you know listening to all these incorrect things?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God, we give thanks to you. 전국 세계 렘넌트들이 언약 잡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May be the day all the remnants throughout the world hold on to this covenant. 결단 내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May be the day that we hold on to come to this resolution. 누리는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May be the start of enjoying this covenant. 돌아갈 때 미래를 가지고 가게 해 주옵소서. And when they return, help them to take the future with them.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In Jesus Christ and we pray. Amen. 오직 복음에 밤을 가진 나는 현장 살리는 치유 전도자 오직 렘넌트 운동에 방향 맞춘 교회 미래를 가진 후대와 함께 2, 3, 7, 8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역사,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